애플의 하반기 제품 출시에 관한 블룸버그 마크 거먼의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출시될 애플 제품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달 말경 새로운 M4 칩셋을 탑재한 맥 모델들을 발표할 예정이며 일부는 11월 1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라인업에는 M4 칩셋을 탑재하는 14인치 맥북 프로와 M4 프로와 맥스 칩을 탑재하는 16인치 맥북 프로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완전히 재설계되는 맥 미니는 M4 프로 칩을 탑재하고 출시될 전망입니다. 또 M4 칩셋을 탑재한 iMac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크는 아이패드 미니 7의 경우에는 11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2021년 재설계 이후 애플의 가장 작은 태블릿에 대한 첫 번째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마크는 이어서 애플의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 제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먼저 M4 기반의 13인치 15인치 맥북 에어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SE4, 새로운 매직 키보드가 포함된 M3 칩셋의 11인치 13인치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 그리고 새로운 에어태그 제품도 출시를 전망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나이찾기가 내년 상반기 서비스가 확정됨에 따라서 에어태그를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추후에 별도의 나이찾기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제품 소식을 넘어서 대안 제품도 있기에 에어태그는 지금 구입하지 않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강력한 맥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한 업데이트 소식도 있는데요. M4 칩셋이 탑재되는 새로운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 모델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맥 스튜디오는 2025년 중반경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맥 프로는 2025년 말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트에는 역시 32인치 iMac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애플이 10월 28일에 iOS 18.1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업데이트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애플 인텔리전스의 첫 번째 기능 세트가 포함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향상된 쓰기 도구로 테스트 다시 쓰기, 요약, 교정 기능이 있고 새로운 시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앱 알림 요약과 사진 앱의 새로운 정리 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고급 기능은 이후 iOS 18.2 버전에서 올 12월경 업데이트되어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업데이트에는 챗 GPT 지원과 이미지 그라운드, 젠무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약적인 성능 개선이 예고되고 있는 시리는 2025년 상반기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향후 제품 및 소프트웨어 계획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신 제품이나 기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의 최신 소식 계속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